자, 1번. 자, 인덕턴스가 각각 L1은 20 마이크로, L2는 80 마이크로인 두 코일이 있다. 결합 개수가 0.9이고, 이들의 자기장은 서로 상쇄시키도록 두 인덕터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총 인덕턴스 값은,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이제 상쇄시키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지. 상쇄시키도록 했다. 그랬을 때 LA1, LA2 두 개에 마이너스 2M. 이게 상쇄시키도록 했을 때 요 L 값을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까? 그러면 요 값은 적고 적고 요 값을 지금 모르는 거잖아. 응? 그래서 M은 K루트의 LA1, LA2. 자, 결합 개수가 0.9. 자, LA1, LA2. 그래서 20하고 80. 하면은 얼마예요? 0.9에 40. 36. 그러면 여기는, 자, LA1은 20. L2는 80. M은 36이다. 그러면은, 자, 해서 72니까 28. 응? 자, 정답 1번이죠. 이게 이제 상세 대기할 때는 마이너스지.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합성이 되는 방향이면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상세나 합성이나 요거는 그게 결정하는 거다. 2번. 100옴 저항과 100 마이크로페럿의 캐패시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에 교류 전압 100 코사인 100t 플러스 10의 10도를 입력으로 가할 때 얻어지는 역률 값은, 자, 역률 역률이지. 자, 그래서 R의 제곱, R의 제곱, R의 제곱이죠. 아,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하면은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래 제곱이고요. 자, 오메가 c.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 요 값만 집어 넣으면은 간단하게 되겠지. 오메가 값은 얼마예요? 여기서 보니까 요 값이 오메가 값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은 끝난다. 자, 오메가 c, 오메가 요거예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자.
100, 여기는 100, 100의 제곱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정리하면은, 루트 2분의 1이 나오죠? 40도가 됩니다. 산수는 여러분들이 빨리 계산하는 거는 자꾸 연습을 해봐야 돼요. 자, 정답 루트 2분의 1입니다. 3번. 자, 보기 회로에서 V1 값은, 자, V1 값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자, 이 문제는 중첩의 정도로 풀면 되겠지. 중첩의 정리. 중첩의 정리는 요 전화번호는 단락을 시켰을 때 여기를 V11이다 라고 얘기를, 뭐 V1-이라 그럴까요? 자, 그러면은 얼마가 걸릴 거냐 하는 거를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얼마 걸릴 거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첩 정리니까 여기를 개방하고, 자, 요렇게 했을 때 얼마 걸릴 겁니까? 자, 요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걸리는 거를 V1에 다시라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걸리는 전압과 여기 걸리는 전압을 합하면, 여기에 이제 걸리는 고게 되겠지. 예, 그게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산도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얼마 걸립니까? 이렇게 걸려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예요? 됩니까? 자, 여기는 얼마 걸려요? 여기는 어때요? 암산도 되지? 중첩 정리. 중첩 정리는 전원이 몇 개 있을 때? 두 개 있을 때. 전원 하나 있는 거, 전원 하나 있는 걸로 따지는 거지? 이럴 때 전화번호는, 전원 제거하는 건 0V만 되는 거지?
전원 제거하는 거는 전화번호는 단락시키고 전류원은 개방시키는 거야. 전원 제거한다는 거는 전원 제거한다는 거는 전압은 0V 단락, 전류는 0A 개방시키는 거야. 그래서 요 지점에 전압을 계산하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4번. 자, 보기 점선 안에 선형 회로와 등가 회로인 태분한 회로 한 개의 전압원과 한 개의 저항 직렬 연결에 태분양 전압 VTH와 태분양 저항 RTH의 값은 있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전원을 제거하고 들여다 본 거예요. 전원 제거하고 들여다 보면은 전화번호는 달라. 전류원은 개방. 자, 태분양 등가 저항은 1옴이죠? 왜 1옴이야? 요거는 전류원이니까 개방. 전류원이니까 개방. 응? 전화번호이니까 단락. 단락.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거 2옴이죠? 2가 또 병렬이니까 1옴이지. 그러면 RTH는 구했어. 그러면은 VTH는 뭐예요? 이렇게 VTH만 구하면 되지. VTH는 뭐야? 바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전압이 얼마 걸릴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전원이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전원 세 개 있어? 그러면은 중첩의 정리 쓰는 게 제일 쉽지? 자, 그래서 중첩의 정리를 한번 쓰는 거를 또 연습을 해보자. 그래서 요거 하나 있을 때, 자, 요거는 어때요? 개방. 이것도 개방. 이렇게 됩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2옴이지? 그러니까 2옴, 2옴이 4V를 나눠 갖고 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돼요. 자, 전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요번에 이제 이거는 됐어요. 그러면 요거 해야지. 여기는 달라. 자, 달라있다.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요거 하나만.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꺼내야지? 그러면 이 두 개만 남으니까, 이 두 개는 또
예처럼 되는 거지. 예처럼 되니까 여기는 요. 그래서 자, 이 옴이 여기로 1암페아. 1암페아가 돼요, 안 돼요? 여기로 1암페아가 이렇게 돼서 여기는 볼트가 돼요. 자, 이게 좀 기초가 좀 부족한 사람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예요. 자, 요거니까 그지? 요거지? 제가 이 방향을 흘렀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마지막 요거는 이제 요거지 요거. 끊어진 거고 아주 간단합니다. 자, 아주 간단해요. 자, 요거하고 요거 제거해야지. 요거 하나만 지금 흘러는 자, 그런 상태가 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합분의 고비고요. 이렇게 흘렀지? 맞아요. 얼마 걸려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해 보니까 2 마이너스 1 정답은 3볼트가 간단하게 계산이 이제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3볼트다. 이건 중첩의 정리를 써서 계산을 하면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4번은 태분장 노튼 정리 굉장히 중요해요. 꼭 여러분들이 잘 해야 돼요. 5번 보기와 같은 회로에서 입력 임피던스 아래 입력부터 정의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어떻게 계산해? 자, 얼마? 1.5, 1. R은 100. 이렇게 되면은 끝나요. 그래서 100에 0.5 밀리볼트, 그 다음에 1 밀리볼트. 아주 간단하죠? 응? 이거 뭐야? 이게 입력 밑에서 정이잖아. 응. 그래서 요 전류는 어차피 여기에 흐르는 전류잖아.
그러면은 오버픽 써서 요절로 계산할 수 있는 거지. 맞아? 6번.